밤눈이 어둡다 느낀 50대 주부 A씨는 최근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주변을 볼 때 불편함이 커졌는데요. 결국 안과를 찾아 검사받은 결과 A씨의 병명은 망막색소 변성증이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은 전 세계적으로 4,000명에서 5,000명당 1명 수준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실명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 수는 15,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세포를 시세포 혹은 광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이 시세포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점차 퇴화되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야맹증으로 시작되어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되는 대표적인 유전성 망막 질환입니다. 영어로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 줄여서 RP라고 하는 질환이 망막색소 변성증입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은 망막질환에서도 희귀성 질환에 속하고 실명 위험이 큽니다. 아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높은 확률로 망막색소 변성증이 나타날 수 있고 가족력이 없어도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의 유전 양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모 중에 한 명에게만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도 질병이 발현되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있고 양쪽 부모에게 모두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야 발병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되는 망막색소 변성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인 X염색체를 따라 유전되는 경우도 발견됩니다. 또한 부모에게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고 가족력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본인에게서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단독형 또는 고립형 망막색소 변성증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전성 망막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는 대략 3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 80여 개의 유전자가 망막색소 변성증과 관련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유전자 이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질병의 정도나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늦게 병이 발생했거나 병이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면 노인이 될 때까지 실명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현재 80개 이상의 원인 유전자가 밝혀졌고 돌연변이는 4천여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 유전자에 따라 병의 양상이나 예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 안저검사로 망막색소 침착이 발견되면 진단을 내립니다. 또 시야검사나 전기생리검사, 유전자 확인 등을 종합해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 중 망막 전위도 검사는 망막에 빛으로 자극을 줬을 때 나타나는 전기신호를 기록하는 검사로 가장 유용한 검사법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10살 전후 밤에 사물을 구별하기 힘들어하는 야맹증 증상을 시작으로 하여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눈부심이나 눈 흔들림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있으며 점차 주변에서부터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점차 시야가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그 중심 시력까지 침범을 하여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이제 망막색소 변성증이며 유전 방식과 합병증 유무에 따라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은 보통 20대 전후나 40대 이후 진단되며 초기 발견이 어렵고 병이 진행되어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망막색소 변성증 자가 진단 문단인데요. 첫째, 해가 지고 나서 길을 찾는 게 어렵다. 둘째,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실내는 답답하게 느껴진다. 셋째, 전보다 밤눈이 어두워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진다. 넷째, 옆이나 아래의 물체를 보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섯 번째, 시력이 떨어져 멀리 있거나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여섯 번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 일곱 번째, 녹색과 파란색, 빨간색과 파란색 등이 잘 구별이 안 된다. 여덟 번째, 빛의 눈부심이 심하다. 아홉 번째, 맨눈에도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병원에 들러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망막 시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환자분의 망막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망막 색소 변성증의 치료 목적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망막 색소 변성증은 계속 진행하는 병이며 한번 손상된 시세포를 다시 재생시키거나 시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망막 색소 변성증의 진행을 지연시키고자 많은 치료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은 황반부종과 백내장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반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그나마 보존된 중심시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시력저하가 갑자기 발생한다면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백내장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으므로 심하면 수술을 통해 시력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망막 색소 변성증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망막 색소 변성증 환자에게서 시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망막 색소 변성증의 진행을 멈추게 할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루테인, 항산화제 성분의 눈 영양제를 먹거나 자외선 차단을 위한 안경 혹은 선글라스 착용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인해 백내장이 진행된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드려야 하고 망막 중심부가 부어오르는 낭포 황반 부종이 발견되면 안구내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 럭스터나라는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되어 망막 색소 변성증 환자분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한 다음 망막 아래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투여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고 RPE65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만 투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쓰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망막 색소 변성증은 유전 없이 돌연변이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유전적 원인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중 환자가 있다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하는 게 좋은데요. 안과 검진은 의심 증상이 있을 때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루테인 성분의 눈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망막 시세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이제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흡연 중인 환자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셔야 하고요. 정기적인 안과 진료를 보시면서 망막 색소 변성증의 진행 여부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과 진료 중 백내장 혹은 낭포 황반 부종 같은 합병증이 발견되면 이에 합당한 적절한 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망막색소 변성증이 있으면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내 형광등 불빛 같은 인공적인 조명은 망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실내에서까지 선글라스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망막 색소 변성증이 진행하면 작은 빗자국에도 눈부심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비타민 A를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피로감은 물론 간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비타민 A는 망막 세포가 대사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빛을 감지하는 세포 내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이 나타날 수 있고 각막과 결막이 건조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A가 심하게 결핍될 경우 각막 연화증 같은 심한 합병증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A는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계란, 우유 등에 있다고 하며 특히 소나 돼지의 간에 비타민 A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그렇듯 비타민 A도 과도하게 복용하면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망막색소 변성증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망막색소 변성증은 시력의 상실뿐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대다수 환자는 끝내 시력을 잃게 될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로
우울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따뜻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성 망막질환 중 하나이며 아직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시력을 회복하거나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부 유전자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 투여를 받은 환자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